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네, 한 번씩. 한 번씩? 예. 근데 어머니 제가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이요. 예. 이상하게도 어머니 내 가중이 있다 그래요? 내 집이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어머니도 내가 자손이 원래대로라면 삼신이 점재해준 자손은 셋이라 그러는데 내가 눈 떠 있어야 되는 자손은 둘은 있어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예. 예. 근데 하나는 내가 가슴에 묻어야 되는 형구. 근데 어머니가 이상하게도 지금 제가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은 자손이 조금은 근심 걱정이 있는 형국이고 또 내가 이상하게도 문서를 조금은 잡아야 되는 수전이다라 그래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올해 어머니네 식구들의 운을 놓고 보면은 이 운이 썩 나쁘지는 않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운을 잡고 자식들도 나가야 되는 형국이고 또 하나는 식구가 조금은 더 늘어나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 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그거를 처분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까 싶어가지고 그래 거기 매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매매가 근데 그거는 제가 썩 걱정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 왜냐하면 어머니가 움직이면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가중 전체의 운대가 괜찮다고. 그런데 네. 어머니가 운대를 가지려고 하면은 네. 충분히 내가 움직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상하게 자손들. 엄마 아빠의 터도 터지만 네. 이상하게도 걱정이 되는 건 자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손이 많아요. 네. 지금 어머니 자손이 몇이 있어요? 둘이요. 아들하고 딸하고. 근데 아들이 지금 네. 뭐해요? 직장 다니는. 근데 이상하게 운대가 흔들려요. 변화의 수가 조금은 따로야 돼요. 직장이 옮기시겠습니까? 네. 직장이 적응이 안 되겠어요? 직장이 왜 적응이 안 되냐? 일을 못해서 적응이 안 네.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 아들이지만 이빨된 소리는 아니에요. 네. 어머님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내가 뭔가 일에 있어서 편법이나 변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참 바르게 잘 컸다 그래요. 네. 내가 FM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조금은 사람 때문에 고락을 겪고 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런 거 있죠. 밑에서는 자꾸만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누르고 네. 아들을 조금은 내가 운대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을 조금은 키워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그거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요. 옆에서. 네.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 마음이 안정적이게 조금은 내가 적응을 네. 해나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붕 뜨는 형국. 그래서 이상하게도 올해 잎이 붉어질 무렵이라 그래요. 네. 가을 수전 들어가면서 이동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네. 저는 아들이 괜한 잔정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내가 움직임을 가져서 이제는 정말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직장 이직해도 네. 그러면 그 그만두면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요. 갈 수 있겠어요. 네. 저는 훌훌 털고 차라리 일어나는 게 맞다 그래요.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는요. 실례지만 결혼하셨나요? 예. 따님이? 근데 이상하게 식구가 좀 늘어나야 돼요? 딸은 지금 아들은 결혼했는데 자손이 없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자손이 있으려나? 아니요. 딸이요. 딸이에요? 네. 올해에도 이상하게 따님이 조금은 식구가 늘어나는 수전이에요. 근데 따님한테 이상하게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치면은 네. 따님이 왜 사람은 누구나가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내가 또 자손을 가져야 돼 이 계획이 크지는 않나 봐요. 제가 애기 하나만 놓고 묻지 말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도 또 잉태수가 비춰요. 네, 그래서 아기 낳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조심을 하셔서 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기는 놓지 네. 말고. 왜냐하면은 올해 식구가 늘어나요. 근데 이게 요즘은 하도 현대 사회가 발달을 네.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 말로 치면 조절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조절을 하시고 나시면 특히나 이 여름 고비만 잘 넘기고 나시면 네. 잉태수가 크게 또 비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만 좀 조심을 하셔서 넘어가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한 형국. 왜냐하면 지금 따님이랑 사위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살기 바빠요 너무. 네. 그러기 때문에 괜히 자손을 낳으면 경제적인 것도 조금은 부담이 네. 될 수도 있고 또 부모의 도리로서 자손을 케어를 해주고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딸이지만 욕심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고요. 욕심을 채워야지만 또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한 욕심이 조금은 더 드는지라 내가 차라리 주저앉기보다는 왜냐? 잉태를 하게 되면은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돼요. 그렇게 쉬는 기간을 갖는 것보다는 바쁘게 더 달려나가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아드님 같은 경우는요. 이상하게도 밭도 튼튼해요. 씨도 튼튼해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안 생겨요. 내년에는 그럼 생기겠어요? 근데 내년 후년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아드님의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36, 37이라 그래요. 아드님이 몇 년생이에요? 86년생. 86년생이요? 네. 제가 아까 몇 살이라 그랬죠, 어머니? 34살? 36, 37이라 그랬죠, 제가. 아, 36, 37. 네, 그죠. 네. 근데 제가 올해 내년 까지는 안 비춘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35에 2를 더하면은 36, 37이잖아요. 네. 그때 들어가야지나 잉태의 수가 따라요. 따라요. 너무 되게 잘 봤다. 진짜 그러네요. 그죠, 어머니. 근데 그때 가서 네, 충분히 잉태의 수가 따라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 편히.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이거 어쩔 수가 없나 봐. 진짜 엄마들은 내 자식이 노후선인가 봐. 이상하게 저도 지금 나오는 말이 계속 자식 위주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심적으로 많이 스트레스가 높아요. 그리고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잉태의 수 또한 같이 운이 확하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 자리를 내가 바꾸고 나서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아드님이 그래도 좋은 소식이 조금은 들어오는 형국. 그래서 올해는 엄마의 운대로 식구가 늘어나는데 이게 내 딸의 운이에요. 근데 딸은 좀 조심을 해서 네. 이거를 조금 피해갔으면 좋겠고 아드님은 아까 말씀드렸듯 2년 정도 후에 30, 지금이 5이니까 6, 7, 네, 7, 8 이쯤에서 충분히 잉태의 수가 따르니 조금만 엄마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터에 대한 움직임 그건 제가 걱정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오지에 너무 좀 이웃간에 잘 전 생활에 이웃간에 최고 우선이거든요.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막 붕 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그 붕 뜬 마음 따라서 충분히 예. 이동의 수는 빨라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못해도 눈꽃송이가 떨어지기 전에 예. 겨울 들어가기 전에 예. 충분히 엄마가 훌훌 털고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고 나오겠습니까? 네, 나와야 돼요 또. 참 웃긴 게 거기에 예.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맞아요. 네. 흔히 말해서 자체가. 네. 말을 이상하게 비꼬는 말투 있잖아요. 예. 분명히 뭐 우리 집에 뭐 흔히 말해서 오늘 뭐 소갈비를 먹어. 예. 그러면 그걸 막 비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 나오시는 게 맞아요. 나오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거기에도 성주가 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 눈먼 사람 따라 들어서 어머니 집이 매매가 되고 훌훌 털고 일어나실 수 있어요. 생각만큼 받겠습니까? 그럼요. 가격은 제가 좀 이거 카메라 있으니까 이따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충분히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금액에서 조금의 애누리는 있어요. 근데 충분히 어머니가 그 가격 받고 나오셔도 문제될 거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올해는 뜨겠습니까? 네, 올해는 떠요. 왜냐면 엄마가 질렸어요, 솔직히. 예. 그러기 때문에 나오시는 게 맞고. 예. 근데 또 하나, 대주님이 너무 양반인 거라. 예.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그래. 우리는 지금 너무 당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딸은 조금은 안정권에 접어들었으니 풀어줘도 돼요. 엄마의 시선에서 조금은 이제는 놓아줘도 돼요. 맞아. 이제 엄마의 시선이 좀 아들한테 쏠렸으면 좋겠어요. 아들. 물론 똑똑하고 잘난 내 아들이지만 이 심적으로 흔히 말해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좀 해준다든가 엄마가 그냥 한번 놀러 와서 아 이걸 좀 보러 왔어 이러면서 좀 토닥토닥 해주는 거 사는 거 힘들지 이러면서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의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엄마가 조금만 더 챙겨주세요. 지금도 뭐 잘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은 또 크게 걱정 없어요. 그럼 좋은 자리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아들이 더 이제 정말 웃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